예, 12시 46분 마당바위에서 400m 내려왔습니다. 400m 마당바위 400m 내려왔고 승낙사가 0.6km. 지난번에 여기를 지날 때 성도원이라는 표지판이 있었던 것으로 얼핏 했는데 아마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요 길이 거의 제가 보기엔 분명한데 표지판이 없어서. 근데 올라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성도원이 없다고 그러네요. 그러면 성도원이라는 데가 참 애매한데, 성도원이라는 종교시설은 분명히 있는데, 어딘가에. 예, 일단 뭐, 표지판이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, 근데 이 정도 길이 또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지금 승낙사까지가 600m밖에 안 남았는데, 이거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, 예, 뭐, 착각이었을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, 한번 이 길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두 분께 여쭤봤는데, 처음에 그 나이 드신 남자분은 뭐 길이 안 좋다, 이분은. 안 닿고 나서. 그런데 두 번째 오신 젊은 여자분은 이쪽 길이 더 좋다. 그거 왜 그럴까요? 왜 이렇게 평가가 완전히 180도. 여기 승낙사길하고 비교 대상은 명확한데. 어쨌든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엉망이구나.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. 사실 이제 성도원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는데 지도상으로는 애매합니다. 네, 위치도 좀 애매하게 표시가 돼 있어서. 그리고 성도원이라는 종교시설은 분명히 동영상 같은 데도 나오거든요, 나오거든. 과연 어떤 길인지, 이 길이 바로 그 길이 맞는 건지. 그런데, 예를 들어서 이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갈 수가 없습니다, 지금 제가 보기에. 예, 그냥 이 길로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수밖에. 뭐, 이 길이 아니라면 다시 또 도전하는 수밖에 없죠. 실제로 성도원 길이 편안하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봤는데, 들었는데, 이 승낙사로 내려가는 길을 성도원 길이라고 표현하는 건지, 그건 잘 모르겠네요. 현재까지만 봐서는 뭐 길은 그렇게 나빠 보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선택이 안 되는 길들을 보면, 조망이 별 것이 없고, 뭐, 그렇습니다, 되게. 그러니까, 좀 슴슴하죠? 예,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선택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, 이 길을 뭐, 특별히 선택해야 될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예, 그래서 주요 루트로는, 선택이 안 되는 거죠. 그 마당바위가 고도가 480 얼마인가? 생각보다 높습니다, 마당바위 높이가. 지금 근데 사실은 여기도 지금 마당바위에서 꽤 내륜되긴 한데요. 으쌰으쌰. 느낌상으로는 이제 이쪽 길은 뭐 크게 변화 없이 그냥 슴슴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닌가.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어필하기는 좀 어려운 평범한 길이 아닌가. 지금까지는 봐서는 계곡길보다는 약간 능선길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요. 길은 뭐 무난하고 좋습니다. 갑자기 옆에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쪽에 리치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인가? 오늘 Y계곡 우회로를 찾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결론이고요. 여기를 이제 안 가본 길을 한번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는 것인데, 그래서 가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으로 있어서 갑자기 나타났거든요. 이쪽에서 갑자기 나타났고, 그 바위 타고 내려오십니다. 예, 일단 또더 내려가서 촬영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